대표적인 예로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면 아프리카에서 암컷 사자들이 사냥에 성공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무리가 어딘가에서 슬며시 나타나게 되면서 암사자들이 먹고 있는 식사를 뺏어 먹고 기웃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암사자들도 처음에는 다가오는 하이에나를 견제하면서 못 오게 하려고 했지만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어울리는 것처럼 암컷 사자는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곧 이어 저 멀리서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수컷 사자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 수컷 사자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하이에나 무리로 달려드는데 수컷 사자가 달려오는 모습을 본 하이에나들은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가죠. 하지만 수컷 사자는 본보기라도 보여주는 것처럼 한 마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로 다니는 하이에나가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이에나가 먼저 나서서 사자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